전라도의 맛을 찾아 떠나는 라도, 그 맛이 알고 싶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만 원 한 장으로 배부른 식사할 수 있는 곳 찾기가 참 힘들죠. 점심 식사로 만 원 이상 태우기는 망설여지지만 든든한 한 끼를 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만 원 한 장으로도 충분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찐 가성비 맛집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냄비국밥입니다. 요즘 국밥 가격이 8-9천원은 기본으로 나오고 전문점은 만원도 나오는 마당에 2024년 현재까지 7천원이라는 적당한 가격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국밥 명가입니다. 냄비국밥은 모든 메뉴가 7천원으로 통일되어 있어 가격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밥이라고 해서 뚝배기 그릇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그만, 냄비국밥이라는 이름답게 커다란 냄비에 담겨 나옵니다. 보통 가격이 저렴하다 싶으면 기본 2인 이상 주문이지만 냄비국밥은 혼밥너들을 위해 1인분 주문도 가능합니다. 1인분은 좀 적고 그렇다고 2인분 주문하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냄비국밥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장수왕 국밥입니다. 바로 이전에 국밥을 소개해줬으면서 왜 또 국밥을 소개해주느냐. 냄비국밥이 7천원이라는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든든하게 먹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라면 장수왕 국밥은 감히 푸드파이터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국밥집입니다. 송정 사람들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장수왕 국밥은 여타 다른 국밥집과는 다르게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해 일반적인 뚝배기보다 더 많은 양을 담아줍니다.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을 보여주지만 가격은 8,000원. 양은 이미 곱빼기지만 가격은 평범한 국밥과 동일해서 많은 사람이 찾는 소문난 가성비 국밥집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가성비인 만큼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죠. 장수왕 국밥만의 특별한 장점은 바로 선지가 무한 리필이라는 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국밥 하나만 시켜도 선지를 원하는 만큼 리필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스피드 반점입니다. 스피드 반점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전대를 대표하는 중국집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가성비인 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맛집 중 가장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가격은 짜장면 한 그릇이 무려 4,000원. 약 10년 전 가격이 2,500원인데 올랐다 하더라도 겨우 1,500원밖에 오르지 않아 광주에 존재하는 중국집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4,000원짜리 짜장면이면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양도 여타 다른 중국집 못지않게 충분하며 개인차가 있겠지만 맛 또한 준수하죠. 또한 스피드 반점이 자부하는 미니 탕수육은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을 하고 있지만 가격은 6,000원으로 다른 중국집에선 볼 수 없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6,000원이면 양이 좀 적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짜장면과 같이 먹는다면 이 양도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짜장면과 탕수육 한 그릇씩 먹어도 만원 한 장으로 한 끼 식사가 해결된다니, 극한의 가성비를 경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